Mingo. Yuki. It's Elliot. 오하요고자이마스, 미나상. 지금 방금 일어났고요. 제가 오늘 얼굴 좀 퉁퉁 부었는데 오늘 홍대 가서 증명사진을 좀 찍으려고. 제가 원래 항상 가는 데가 있거든요. 증명사진 찍으니까 이제 오랜만에 파운데이션 같은 거 발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That's right. 아 진짜 너무 더워요. 거의 약간 한국 날씨가 아니라 약간 찜질방에 있는 것 같고 동남아 날씨인 것 같아요. 후덥지근해요. 근데 꼭 파운데이션을 발라야 될까? 귀찮은데. 생각해 봐야겠어요. It's Elliot. 일단 옷을 먼저 갈아입고 왔어요. 왜냐면 지금 약간 지금 나가서 이제 해야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어제 자기 전에 옷을 뭐 입지 생각은 해놨었거든요. 잠깐만 선크림 선크림을 발라야 돼요. 맞아요. 저는 뉴질랜드에서 오시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선크림 바르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엄청 귀에 못이 박도록 얘기를 들어가지고 저는 팔에도 주근깨가 있거든요. 근데 제 주근깨는 유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뉴질랜드에 산다고 다 이것 봐요. 폴댄스 다 주근깨가 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제 주근깨가 좋아요. 나 솔직히 말하면 한 번도 주근깨가 막 이쁘다 좋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저를 만났던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항상 너 주근깨 진짜 잘 어울린다 이러는 거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주근깨가 잘 어울린단 말은 또 무슨 말이지? 이랬는데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요새는 전화는 솔직히 몰랐고 완성. 이제 팔은 됐고요. 아 못 말라. 일단 끝내고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오늘은 증명사진을 찍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PB를 조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써야 돼요. PB 저 너무 안 써가지고 지금 너무 남아 돌거든요. 그리고 또 파운데이션에 그거 있잖아요. 그 선크림 성분. 아, 아파. 그러면은 이중으로 햇빛이 차단되겠죠? 뭐부터 발랐더라? 그러면 매우 좋겠죠? 예스. 제가 인상을 옛날에 잘 써가지고 여기 살짝 덴트가 있거든요. 근데 안 없어지더라고요. 어쩔 수 없지. Whatever. Yeah. And all right. Then I have to do this.
드드드드드 이거 하면 더 잘 찍혔으면 좋겠다. 사진이 진짜 비나이다 비나이다. 됐나요? 아. 파마가 점점 풀리고 있어서 슬퍼요. 그래서 베이스는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렌즈 끼고 입술만 바르고 나가면 됩니다. 왜냐면 머리는 파마를 해서 완장이거든요. 이래서 제가 파마를 한 거였거든요. 제가 머리 손질하기 너무 귀찮아가지고. 머리가 왜 이러지? 윤기! 윤기를 위해서 어제 머리를 집게핀에 꽂고 말려서 그런가? 이게 맞아? 이게 맞아! 됐나? 다음에 이제 렌즈를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눈이 안 보이거든요. 시력이 안 좋아서. 조명이 너무 좋네요. 역시 모든 건 조명빨. 진짜 너무 덥다. 빨리 가을이 왔으면 좋겠다. 렌즈가 두 개 있었네. 아 됐다. 머리가 좀 엉망이네요. 제가 지금 왜 이러는 거야? 오케이. 다음에 아이라인 그린 중이에요.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서. 짠! 이제 입술을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술 진짜 별거 없고요. 그냥 이거 원래는 바비브라운의 글로스 발랐는데 사실 요새 입술 색깔이 좀 예뻐가지고 딱히 채색을 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글로시한 거 많이 발라요. 근데 이따가는 사진에는 또 색이 많이 날라가니까 아무래도 발라야겠죠? 그때 가서 생각하려고요. 그리고 This is it, eh? This is it, baby! 그럼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짠!